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아, 로터리가 굉장히 크네요. 와, 진짜. 크긴 크다. 진짜 크네요. 오, 이거. 오! 오, darling. 떠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어폰 연결 안 돼 있는 거 왜 끼고 주무세요? 이어폰으로. 출발해야지. Let's go. 고승우 변호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형님. 저님들의 제목은 숨TV 부릉! 부릉! 자, 아, 저희가 많은 팬분들의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울산 3대 로터리 그 현장에 자, 지금 이제 신복 로타리로 향해 갑니다. 신복 로타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거 진짜 울산은 꽃가입니다. 니네가 이 울산 3대 로타리를 돌지 않고 무슨 교통 관련 콘텐츠를 하느냐. 지금 오늘 더군다나 월요일 출근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많이 못 잤어요. 한 8시부터 그래도 주무시지. 그 10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약간 피곤합니다. 자, 신복도로입니다. 신복도로. 아, 신복교차로. 울산 이전에 뭐 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울산에서 도로 운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신복교차로고 신호등이 다 있는데? 지금 약간... 잠깐만. 한 바퀴 도신 거죠? 네. 이 신호면 이쪽으로. 저 신호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내부 신호등이랑 써있네요, 두 개는. 여기 두 개가 켜지면 돌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네. 아, 여기 원래 없었어요? 신호등이 없으면 빡세겠다. 신호등이 있는데. 가죠? 그러면 가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바퀴 돌아도 되죠? 네. 이렇게. 또 돌죠? 돌죠? 멈춰야 되죠, 이제? 어머. 제가 처인 길이거든요? 네, 그쵸. 괜찮은데? 차가 없고. 하하, 요거. 아, 신복도로. 아. 아니, 뭐, 태아 로터리가 있으니까. 그쵸, 예. 그쵸. 그쵸. 아, 그리고 얼마나 지금 복잡하게 돼 있길래 저는 계속 돌 줄 알았어요, 로터리를. 신복 로터리는? 무난하다. 무난하다. 월요일 출근길인데 양방향 소통 굉장히 원활하고요. 울산 교통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예. 초록불. 아, 심지어 신호등도. 어떻게 신호를 잘 봤니? 네, 걸리는 게 없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약간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차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아니, 심지어 속도 제한이 60km예요. 그죠? 서울 50km였죠. 아, 그렇네. 더 원활한 거 아닌가? 나 50이냐고, 50 안 넘었더니. 자, 지금 긴장됩니다. 태아 로터리 900m. 로터리가 얼만큼 복잡한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저희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태화 로터리입니다. 태화 로터리. 그 요 탑은 저도 본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출근길 치고는 사실 교통량이 그렇죠. 많은 건 저 로터리가 굉장히 크긴 큽니다. 자,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한 바퀴 돌았고요. 한 바퀴 더 돌아볼게요. 자, 신호가 걸렸고요. 싸늘하다. 처행길이면 굉장히 지옥을 맛본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근데 신속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까지? 자, 공원 모터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지금 돌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제가 못 들어가서 한 바퀴 더 돌게요. 이것만 알면 사실 이게 로터리가 쉬운데 안쪽 차선에서 움직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안쪽 먼저. 네. 네. 이제 그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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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약간 놀랐습니다. 자, 이제 공원 로터리로 갑니다. 세 바퀴 돌았거든요, 제가. 왜 이럴까? 공업도시라서 출근길이 좀 분명히 뭔가 정체가 있을 거거든요, 러시아어가. 보통 9-6제인데. 그러면 8시부터 막히려나? 응? 잠깐 졸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자, 공업탑 로터리 1km 전입니다. 계속 파랗고요. 내비로는 금방 갈 것 같은데. 문수 한식 뷔페. 나 한식 뷔페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6,000원밖에 안 해. 아, 한식 뷔페지만 기사님 식당 같은데요? 기사님만 가야 돼요? 기사님 무대? 우리는 못 먹나? 어제 키로당 15만원이었는데 여기는 6,000원이니까 100g이면 15,000원. 킹크랩 33g이네요. 33g이요? 그러면 저 한식 뷔페 6,000원이랑 비슷해요. 아. 아, 여기 뭐 앞에 탑이 있네. 울산 공업탑. 울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1967년에 세워졌는데요. 아, 좋은 정보예요. 네. 어, 공업탑 로터리. 어, 로터리가 크긴 크다. 자, 로터리가 굉장히 크긴 큽니다. 자, 끼어들고 또 다시 하나 더 여기 넣으면. 아, 이거 와, 진짜 크긴 크다. 진짜 크네요. 오, 이구야, 로터리. 오, 약간 드리프트 하는 맛 납니까? 네, 드리프트 하는 맛 나요. 그냥 놀이공원 범퍼카 같은. 네. 네. 이 신호 보는 거겠죠, 당연히? 저 신호가 아니라. 그렇겠죠? 네. 자, 한 바퀴 돌았고요. 차량은 많고 굉장히 체계가 잡혀 있고 특별한 정체는 없다. 네, 신호등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지은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업탑 로터리까지 원활하게 돌아봤고요. 또 여천 오거리라고. 여천 오거리. 네. 저 요청 오거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시죠, 그러면. 어, 심지어 끼워주기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현지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영돈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우리 박원석 씨. 울산 현지 분이시죠? 예, 울산에 지금 회사 다니고 8년째 살고 있어요. 아, 지금 저희가 그 댓글에 울산 3대 로터리 신복, 태화, 공업탑. 예. 이 로터리가 초행길을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은 죽음의 로터리다. 하루 종일 돌고 있는 분들도 봤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싹 한번 거쳤거든요. 근데 너무 원활하게 지금 돌았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약간 어지러운 정도 있잖아요. 퇴근길에는 정말 많이 막히는데 지금도. 퇴근길요? 출근길은 요즘 그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회도로도 좀 많이 생기고 생활도로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저도 좀 생생 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즘은 좀 괜찮아요. 그러면 그 댓글 다신 분들 출근길에 옛날 생각하셨나 보다. 그분 다 그러면 이제 울산 떠나신 분들인가 봐요. 그분들 2년 전에 출근하셨다가 지금은 다른 데 계시는가? 예, 잘 모르겠네요. 퇴근길에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그러고 싶긴 한데 저희가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어쨌든 예, 갑작스러운 일이 전화 통화에도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와. 잠시만. 어디로 가야 돼? 거의 유턴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어, 그러네. 오, 헬리콥터가, 지금 소방 헬리콥터가 굉장히 많이. 오, 저기 무슨 불난 것 같은데? 불난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연기가. 어우, 야, 불 냄새가. 자, 정윤돈의 제목 없음 TV 현장 출동 찰칵 찰칵. 저희가 지금 그 현장으로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나 이런 게 좀 없어야 될 텐데요. 오우, 심하게 난다. 사고가 심하게 났나 보네요. 현장 가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2km 앞인데. 아, 2km 앞인데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급하게 소방차라든지 그 응급차들 방해하지 않도록 저희는 예,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요. 또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 우리 그 박 PD가 울산 현대차를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현대차 내부는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지만 고아 한번 정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PD의 드림 컴 트루. 왜 가보고 싶지? 너 떨어졌었냐? 면접이나 뭐 이렇게 지원했다가? 자, 잠시 후에 우리 박 PD 가슴을 열어라 울산 현대 자동차 편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거 다리가. 저기 뭔가 뷰가 좋은데요? 촥, 이렇게. 선박들. 우리가 또 그 조선산업이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입니다. 와우. 오. 되게 폼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꼰대 같은 줄은 몰라도 저는 약간 뭉클한 게 있어요. 아, 그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정말 이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산업화 시대의 그 완전 증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건 살아있는 뭐, 증거. 네. 저 명동 콜링 한 번만 틀어줄래요? 카더 가든 명동 콜링 노래. 오, darling, 떠나가나요? 와, 잡아! 와! 와! 자, 박 PD의 꿈을 이루어주러 갑니다. 와, 여기 전부 다 현대구나. 이거 저기 크네. 와, 울산 현대 엄청 크구나. 3km 가야 되는데도 아직 다 이게 다 울산 현대예요. 와, 여기 또 뭐야? 정문이야? 여기가? 여기가 정문인가 보다. 그러네요. 여기가 정문이네. 박 PD, 왜 여기 오자 그런 거야? 현대차 회장님, 제네시스 타고 싶습니다. 제목 없음 TV 제네시스 한 번만 타고 저 강박목 곳을 차일지. 아, 협찬해달라고?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G90으로? 아, 예상치도 못했던 우리 박 PD의 아. 예, 드림 컴 트루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 그 신봉 로터리, 신봉, 그다음에 태화 로터리, 태화, 그리고 공업탑 로터리 파란 불 드릴게요. 그렇죠. 그 계속 초록 불이었으니까.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윤돈의 제목 없음 TV 부릉. 부릉.